2024 파리올림픽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 속에 치러지는 이번 올림픽. 순조롭게 치러질 수 있을지 파리 곽상은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파리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다른 대회와는 다른 좀 파격적인 특징이 있다고요. 네, 이번 파리올림픽의 슬로건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입니다. 이번 슬로건의 의미가 양성평등과 포용을 강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명이 넘는 선수단에서도 처음으로 남녀 동수로 전 세계 선수의 수를 맞춘다는 계획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수도 남녀 동수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끝나면 뒤이어서 패럴림픽도 이어지는데 같은 모양의 로고를 쓰고 이런 것도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도 허물고 남녀 성의 경계도 허물면서 굉장히 열린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센강에서의 수상 개막식이거든요. 각국 대표단과 선수단이 160여 척의 배에 나눠 타고 6km 정도를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기 드문 본 적 없는 그런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장도 기존의 관광 명소, 관광지를 그대로 활용한다고요. 워낙 유명한 곳이 많으니까 눈호강하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파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에펠탑 주변으로는 두 개의 경기장이 마련이 됩니다. 에펠탑 바로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는요. 비치 발리볼 경기가 열려요.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서는 유도 경기가 열리는 임시 경기장이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파리 시내 한복판에 있는 꽁꼬르 광장에서는 3대3 농구, 브레이크 댄스, BMX 프리스타일, 뭐 스케이트보드 이런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경기들이 함께 열리는데요. 나폴레옹이 묻혀있는 장소이기도 한 앵발리드, 지금 군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국의 효자 종목, 양궁 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베르사유 궁전,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프랑스 왕조들의 주된 생활 공간으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공간이고 명소 중에 하나죠. 여기서는 승마 경기가 열릴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쭉 펼쳐진 잔디밭 뒤로 배경에 그 베르사유 궁전이 보이고요. 거기서 기수와 말이 아주 우아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말들이 장애물 같은 것들이 조금 설치가 되고 있고 관중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것은 그랑팔레라는 공간인데요. 1900년 파리 망국박람회의 개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펜싱 그리고 한국이 자랑하는 태권도 종목이 이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선수단이 묵을 선수촌도 한 발 앞서서 먼저 취재하고 왔죠? 네, 이번에 선수촌은 파리에서 조금 외곽으로 북쪽에 떨어진 지역에 마련됐는데요. 규모가 축구장 70여 개 정도 규모의 넓은 공간입니다. 친환경이 주로 컨셉입니다. 선수촌에 있는 모든 건물의 옥상에는 식물 정원 혹은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아마 에어컨이 없는 거일 거예요. 건물의 크기나 배치 같은 걸 다양화하고 좀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자연 통풍이 잘 되게 유지를 한다는 거고요. 여름에는 지하수가 더 차가울 거잖아요. 이것을 바닥에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온도를 실외 온도보다 6도에서 10도 정도 낮추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했다는 설명입니다. We use a new system with geothermal water. We use the water in the frost, and the frost are decreasing the temperature of the air of the all the rooms. 파리나 런던 같은 도시에는 에어컨이 많지가 않아요. 햇볕이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상당히 바람도 많이 불고 기존의 주택들에도 에어컨을 설치한 집들이 많지 않고요. 다만 문제는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기도 여름에 폭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난 여름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이 폭염이 얼마나 발생할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골판지 침대가 도쿄올림픽 때도 화제가 됐어요. 좀 생소하기도 하던데 그 침대가 다시 쓰인다면서요. 도쿄올림픽 때
그 침대를 제공했던 업체와 같은 업체에서 납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용 침대를 공개하면서 내구성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 한 200kg 정도 넘는 타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내구성을 높여서 250kg 이상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때 선수들이 뭐 여러 명이 올라가서 5명, 6명까지 올라가면서 점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폭삭 무너진 프레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자는 목적 그리고 한두 명, 두세 명이 올라가서 뛰는 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는 그 어망, 오래된 어망을 재활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뭐 파리 물가가 높은데 지하철 요금이나 박물관 요금, 숙박비 같은 것도 지금 크게 오른다면서요? 파리 올림픽을 직접 와서 보시려면 상당한 비용 부담은 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대중교통 비용 올림픽 기간에 일시적으로 오를 거예요. 지금의 두 배 정도 오를 건데요. 뭐 루브르 박물관 올해 뭐 관람 비용이 올라가지고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올랐거든요. 숙박비는 사실 평소에 뭐 50만 원 정도 하던 거 거의 3, 4배 정도 반값이 오른다고 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그 아파트에서 파리 시민들도 이 기간에 에어비앤비 내주고 휴가 비용을 벌겠다. 그리고 자신은 파리 휴가 기간 동안 파리를 벗어나서 저렴한 숙소에서 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파리 시민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도 파리는 관광객들 때문에 정신없는데 이 기간에는 도저히 사람 살 곧 되지 못할 것이다. 프랑스 정부도 이 기간에 재택근무하시라, 그리고 휴가 가라, 그리고 심지어 택배도 자제하라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에 파리를 떠나 있겠다, 나는 피신해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쟁, 테러,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은 올림픽인데요. 뭐 괜찮을까요? 개식 당일에는 통제구역이 파리 중심부에 걸쳐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사는 거주자까지도 QR코드를 받아서 미리 그 허가를 받아야만 이곳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교통통제, 검문검색, 파리 시내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강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으로 플랜 B, 플랜 C도 있다고 하면서 개회식의 변경 가능성도 언급하긴 했습니다. Si on pense qu'il y a des risques en fonction de l'analyse qu'on fera du contexte, on a des scénarios de repli. Donc il y a des plans B. Il y a des plans B et même plan des plans C. Oui. Je vais être très clair avec vous. Ouais. Et on les prépare en parallèle. 생강의 6km를 행진을 한 다음에 마지막 에펠탑 맞은편에 있는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내려서 이곳에서 함께 이런 축제 형식으로 연다는 거거든요. 플랜 B는 이 수상 행진 부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플랜 C도 있다. 폐막식이 열릴 이 스타디움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올림픽위원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언급 직후에 플랜 C로 언급된 스타디움 안에서 열리는 개회식의 경우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면서 가능성을 배제했고요. 프랑스에서는 모스크바에서 공연장 테러가 난 이후에 이미 안보 태세를 최고 등급으로 올려서 경계를 강화한 상태고요. 경찰이나 군 병력 숫자도 굉장히 그 기간 동안 대폭 늘렸고요. 그리고 올림픽 기간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또 지원 인력을 받아서 경찰, 군인, 그리고 탐지견까지 지원을 받아서 함께 운용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번에 자원봉사자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극단주의 성향이나 위험 요소가 있다 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 거절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원 확인도 굉장히 철저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드론 공격에 대비한 방어 시스템이 실제로 실행을 해봤더니
잘 생각보다 운영이 되지 않더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 이런 지적이 현지 언론에 나온 바가 있고요. 이번에 그 CCTV나 이런 것들의 수를 대폭 늘렸다고는 하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안면인식 그런 뭐 AI 시스템도 쓴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법들이 다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다만 프랑스 당국에서는 이런 것 없이도 최대한 우리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테러로부터 완벽하게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